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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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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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X, UI가 뭔가요? 저도 몰라요. 사실. 판드랄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UX, UI 레벨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이게 무엇이냐? 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UI 이제 레이아웃 잡은 거 있죠. 우리가 뭐 휴대폰을 봤을 때, 이 뭐야? 이 시작하기는 아래 깔려 있고, 이미지는 가운데 있고, 제목은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 여기 제목에 대한 설명, 이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 그림과 이 제목 사이에 깔려 있고 뭐 이런 폰트 크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UI인데 구조가 이제 UI인데 UI가 편한지 편한 UI가 있고 불편한 UI가 있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어떤 UI가 편한지를 골라서 일반적으로 이게 맞는 정답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디자인적으로 아좀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볼 수가 있죠.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간단해요. 20문제 있습니다. 20문제. 20문제니까 하나당 5점이겠죠? 보기 좋은 UI 고르면 되겠어요. 어느 쪽이 더 오래 읽기 좋은가요? 왼쪽 맞춤된 글과 가운데 맞춤된 글. 윤경경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요거는 왼쪽에 맞춰져 있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지만 돌아오는 자리를 딱알수 있으면은 눈이 편하죠. 그러니까 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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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오는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 훨씬 보기가 편하다. 근데 가운데 정렬이 돼 있으면 시작하는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 근데 이거를 가운데 정렬을 그러면 안 쓰냐? 쓰긴 쓴다. 포스터 같은 데다가 이제 가운데로 딱 포인트를 줘야 될 때는 가운데로 읽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가운데로 놓는다. 그리고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가운데로 놓는 것도 괜찮다. 미적으로, 심미적으로. 이거는 근데 읽기 편한 거는 왼쪽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A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글줄을 읽고 나면 우리 눈은 자연스럽게 다음 글줄 시작점 찾죠. 이렇게 쓱딱, 쓱딱, 쓱빵, 쓱빵.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된 글은 글줄의 시작점이 매번 달라지고 읽는 사람이 비교적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읽으셨다. 잘안 들리는구나. 근데 어떻게 제 말을 알아들었어요? 마이크가 돌아갔는데?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물랭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이제 잘 들리죠? 아, 입모양 보고 알았어요. 마니체여멍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아, 살짝 올렸다. 이게 아래로 가서 그런가 봐. 자, 아무튼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정렬을 하는 편이 좋고, 가운데 정렬은 읽기는 불편하지만, 하지만
사용처가 있죠. 어디에 사용하냐. 글 내용이 별로 없는데 시간을 끌고 싶어. 그러면 가운데 정렬을 하면 되겠죠. 왜냐? 눈에 피로도가 생기니까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걸릴 거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려면은 가운데로 해라. 아, 내용이 별로 없다. 아, 내장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가운데도 전략적으로 쓸 수 있다. 아,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요? 아보카도 대형견 밥그릇. 아보카도 대형견 밥그릇. 이거 같은 글씨 크기죠? 이거는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렇게 있어.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사실은 이 회사 이름, 제품명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왼쪽이죠. 이거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 쇼핑몰 본 적 있나요? 없잖아. 왼쪽을 많이 쓰잖아요. 이유가 있다. 딱 봤을 때 아보카도는 쓱 지나가. 스치듯 안녕. 그리고 바로 대형견 밥그릇. 이게 포인트거든. 이게 중요한 거거든. 용도와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브랜드 쓱 지나가. 쓱 지나가도 대충 딱 남아. 아보카도 굳이 이거를 눈에 박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A. 자, 이게 이 차지한 비중만큼 눈에 이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만 차지하게끔, 그쵸? 중요한 정보, 용도와 가격은 크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사이를 띄워줌으로써 바로 인지하고 요거는 쓱 지나간다. 이것도 이 간격도 이렇게 늘렸으면 이게 어중띄었을 거예요. 싹 붙여준다. 어떻게? 초롱아구처럼 딱 붙여준다. 자, 7개월 구독, 9개월 구독, 48개월 구독, 4년 구독, 손손님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정보 나머지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주면은 보기가 편할 것이다. 자, 다음. 자, 어느 쪽이 더 읽기 쉬운가요? 똑같은 말을 10번쯤 반복해야 한다면 그건 결코 잘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다. 10번씩 되풀이해서 말해줘야 하는 도시괴담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거랑 똑같은 말을 10번쯤 반복해야 한다면 그건 결코 잘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다. 10번씩 되풀이해서 말해줘야 하는 도시괴담을 들어본 적 있는가? 요거는 이제 B죠. 왜냐하면은 이 행간. 행간이 똑같이 이게 붙어버리면은 이 뭉개져. 이게 똑같은 말을 할 때 이 주변 시야에 한 단면이 보이면은 막 헷갈려. 집중을 못해. 똑같은 말을 열 번쯤 하고 있는데 막 한 단면이 막 주변 시야로 보여. 그 대신 이렇게 하면 여기 주변 시야에 안 걸리니까 읽기가 쉽겠죠? 자, 요거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줄간격을 글자 크기 1.5배 이상으로 지정하세요. 줄간격이 지나치게 좁으면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내용을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단어 사이보다 글줄 사이가 더 넓어야 됩니다. 아, 글줄 사이가 여기를 이제 좀 자간을 좁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간을 뭐 마이너스 넣어가지고 좀 좁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아니면은 요거를 좀 약간 글자 크기 그 폭 자체를 90% 95% 해가지고 좀 좁히는 경우도 있고. 자, 다음. 자,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요? A랑 B가 있는데. 아, 구독 감사합니다. 선코뉴어 활동적인 중형 앵무새로 호기심이 많고 시끄러운 게 특징이에요. 이름에 점점점 더 읽기 2시간 전. 어느 쪽이 더 적절해? 이 2시간 전 이거 중요한가요? 2시간 전 중요해요?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랑 이거랑 덜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 이름에 궁금해. 덜기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잖아. 그쵸?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러네. 채팅에도 나왔네. 덜기가 하나만 있으면 뭐야 클릭해야 되는 거구나 느낌이 있는데 이건 두 개가 있으면 덜기가 클릭하기에 느낌이 안 들어. 그치? 이게 까만색으로 다 채워질 수 이것만 독특하게 채워져 있네? 클릭하면 늘어나겠네? 근데 이거는 두 개 있으면은 그래도 누르긴 하겠지만은 아 좀 생각이 좀 희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B로 가는 게 맞겠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요소와 아닌 요소의 색을 구분 없이 지정해버리면은 혼란을 줍니다요.
자,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요? 일시불 할부 체크하는 거랑 눌러가지고 하는 거랑 훨씬 불편하죠. 그죠? 훨씬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아니야? 내가 최근에 이제 민방위 그 1시간 강좌 듣는데 그 2분, 3분 이걸로 한 열 몇 조각으로 쪼개져 있어. 그래서 다음을 눌러야지만 볼 수 있는 민방위 그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되는데 1983년 쭈르륵 이걸로 쭈르륵 12월 5일이잖아. 12월 쭈르륵 개귀찮죠. 자, 요게 훨씬 편합니다. A 옵션이 적다면 드롭다운 메뉴보다 라디오 버튼이 낫습니다. 사용자가 모든 옵션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보다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옵션이 이제 많잖아? 그럼 너무 번잡스럽죠. 너무 번잡스러워요. 옛날에 막 이런 거 있었어. 체크하는 건데 선호하는 뭐 어디 사이트 가입했는데 선호하는 뭐 취미 골라 3개 이상 골라주세요. 영화 독서 스쿠버 다이빙 뭐 다 이렇게 있어. 이게 한 50개 있어. 개빡쳐요. 이렇게 그렇게 많으면은 또 별로다 복잡하다. 자, 이거 다음 어느 입력 필드가 더 적절한가요? 이메일 입력 이거랑 이메일인데 여기 example@company.com 비죠? 누가 봐도 이메일 입력이라고 치면 뭐라고 쓰는 줄 알아요? 이메일 입력이라고 쳐요. 이메일 입력이라고 치는 사람이 있어. 유튜브 보면은 성이름이라는 사람 많이 다니죠. 성이름. 그 왜냐면 성 이름 쓰라고 써놓은 거를 성이름이라고 써. 성이름이 많아요 유튜브에. 아 진짜로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셔서 근데 저는 이제 댓글을 자주 보잖아요. 성이름 맞습니다. 성이름. 그래서 저는 성이름이 여기다 치고 저기다 쳐가지고 같은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성이름. 자, 요거 이그젠플 요거 적혀 있으면은 훨씬 더 안내가 쉽죠. 이렇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쓰는 건지도 안내가 되고. 그죠? 자, 요거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홀더를 레이블 대신 쓰지 마세요. 플레이스홀더는 사용자가 입력을 시작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레이블이 없으면 사용자는 자신이 무엇을 입력하는지 알게 돼서 기억이... 아, 이게 제가 말한 거랑 다른 거네요. 이메일이 여기 있으면은 누르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뭘 쓰려고 했지? 이래서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플레이스홀더를 레이블 대신 쓰지 말라는 게 위로 빼라는 얘기군요. 그런 의도로 쓴 거였어요. 자, 근데 뭐 실제로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미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하거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끔 잊어버리지 않게끔 해줘야 된다. 재미없는 작업은 해줘야 되고 어느 쪽에 입력이 더 빠를까요? 결제수단 간편결제 이렇게 있는 거랑 하나 체크되어 있는 거랑 하나, 간편결제를 유도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 그냥 체크할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를 체크해버리고 바로 눈으로 보고 내려서 다음 거 눌러버리게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 B겠죠? 자, B로 해놓으면은 그죠? 가장 도움이 되는 거, 가장 편한 거, 그렇죠? 이거를 역이용한다면 제공자에게 유리한 거를 미리 체크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어디페이를 이 사람들이 좀 썼으면 좋겠어. 어디페이를 항상 위에다 미리 체크, 그렇죠? 미리 체크를 하던가, 뭐 아니면 뭐 뭘 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간편결제 요즘은 간편결제가 제일 결제가 간편하니까 위에다 놓은 거예요. 신용카드는 막 뭐 또 입력해야 될 수도 있고 뭐 패스 앱을 통해 가지고 인증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간편결제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손쉽게 결제가 되니까 빠르게 하라 이거야. 왜냐 이걸 해놓으면 그 홈쇼핑 입장에서도 입력하는 동안 맞아 생각해보니까 안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제를 넘어가야 된다. 결제하게 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그냥 딱 치우고 딴 일 하게끔 해야 된다. 얘를 빨리 보내버려야 된다. 이거 하다가 현타가 와. 아씨발 안 해. 제가 그런 경우가 많죠. 하다가 아씨발 안 해. 그러면은 최악이다. 자, 비겠고요. 다음. 자,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요? 회원 가입하고 20% 할인 받으세요. 할인 받기. 회원 가입하고 20% 할인 받으세요. 회원 가입. 뭐예요? A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A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한번 안내를 해주는 B가 맞겠지만 A는 안내를 할 거 다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할인받기를 통해서 어? 뭐야? 할인받아야지 해서 나도 모르게 누르게 한다. 이게 지금 상술인데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A를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봤을 때 마케팅 상술 이거 많이 A가 많잖아요. 그쵸? 이게 악질이니까 하지 말라. 악질이니까 하지 마라. 사실은 이제 옛날에 초창기 홈쇼핑에서는 그런 거 많았어요. 할인 쿠폰 5,000원권 받기 눌러. 그러면은 동양화재 뭐 공짜 뭐 가입하기로 넘어가. 그래서 010은 이미 쳐져 있고 내 번호만 입력하면 되게끔 이게 딱 돼 있어. 요즘에도 있어요? 아 요즘에도 있어? 상담 무료 상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은 할인받기에서 3% 할인받기 딱 눌렀는데 아 바로 즐겨찾기 등록 후 할 수 있는 뭐 그거. 그래서 즐겨찾기를 통해서 오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실 유쾌한 기분은 아니죠. 유쾌한 기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요거는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왜냐? 회원 가입하고 20% 할인 받으세요가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그냥 5,000원 할인 쿠폰 받기라서 눌렀더니 나오는 거고 요거는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할인 받기로 유도하는 요런 상술. 요런 상술은 어떤가? 전 A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B였어요. 나는 수치심을 줘버렸어요. 특정 선택을 강제하기 위해 비싸게 구매하기, 혜택 포기하기, 불편하지만 앱으로 보기 등 착각을 일으키거나 부끄럽게 만드는 말을 쓰지 마세요. 아, 반성하게 되네요. 사실 쿠팡이 좀 많거든요. 검색을 했는데 어? 좋네? 눌러본 쿠팡이야. 근데 쿠팡 앱으로 보기 아래 되게 불편하게 만들라고 쿠팡 앱으로 보기가 돼있어. 그럼 꺼. 그러면 또 다음 거 들으면 또 쿠팡 앱으로 보기 꺼. 계속 나오거든. 아, 쿠팡 앱으로 보기 너무 힘들죠. 그러면 불편하지만 앱으로 보시겠습니까? 가 조그맣게 있어. 그럼 원래 보던 거라면은 원래 보던 걸 그냥 보시겠습니까? 뭐 권유는 뭐 할 수도 있는데 보시겠습니까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원래 보던 거를 조그맣게 보여. 이런 거는 좀 약간 상술 마케팅이라는 거지. 좀 불편하게 하는 사용자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는 좀 마케팅이라는 거지. UI라는 거지. 그죠? 근데 나는 아 이게 순간 악독한 마음으로 이러다가 몇 명 좀 낚이지 않을까? 이런 악독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B가 맞다고 하네요. 닐슨 노먼 그룹이. 자, 아 상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자, 어느 쪽이 편리하세요? 새 비밀번호. 자, 요 이 안내가 있어. 참 좋아. 어? 꼭 쳐놓고 특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꼭 쳐놓고 특문이 뭐 연속된 숫자가 뭐 두 개 이상, 세 개 이상이면 안 된다. 꼭 쳐놓고 연병 떤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게 낫다. 아 여기 읽어. 아 똑같은 거구나. 이건 바로 보여지는 거구나. 되는 거보다 아래 깔리는 게 좋죠. 근데 문자 이상인데 숫자가 한 개 이상 포함. 숫자가 한 개 이상 포함이 있기 때문에 B다. 이건 B예요. B는 돼야지 알지만 아니구나. 숫자가 한 개 이상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A예요. 바로 보이는 A를 골라야 된다. 프로슈트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포인트를 그걸 했네요. 숫자 한 개 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색칠을 해놨네요. 아 왜 저 왜 이렇게 산만하냐고요? 내가 보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막 되게 요소가 많다는 거야. 이 UI 자체가 별로야. 나는 그냥 사실 좀 소신발언하면 이 UI가 별로야. UI가 이렇게 붙여놓고 헷갈리게 지금 여기 더글더글하게 이게 지금 요소가 붙어있는데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야. 이게 열 몇 문제를 지금 통과하면서 요게 되게 자글자글 되게 머리가 아파요. 이걸 좀 띄워야지. 그냥 그럴듯하게 이쁘게만 하면 돼. UI 테스트인데 UI가 별론데요? 이걸 왜 붙여? 굳이? 좀 띄워줘야지. 두 개가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이 되면서 헷갈리잖아. 이 요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묶이잖아 지금. UI 테스트가 UI가 별론데? 이걸 묶지 말라고요. 이걸 띄라고요. 아셨어요? 이걸 띄고 요 A, B 고르는 것도 이게 뭐 움직이면 다야? 바로 여기서 클릭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바로 클릭. 아까 나 처음에 고를 때 이걸 누르려다가 아 이거였구나 해서 한번 헛걸음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 이거는 이제 UI가 좀 그렇다. 아무튼 요거는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A가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고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 불편한 UI. 그쵸? 이거는 그냥 뭐다? 개발자 본위의 UI. 개발자가 그냥 여기다가 그냥 고정시켜놓고 박아놓고 여기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개발자 본위의 UI고 사용자 친화적인 UI는 아니다. 난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A로 자, 꼭 알아야 되는 정보는 툴팁에 감추지 마세요. 툴팁은 사용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하거나 공간이 제한적인 상황에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닐슨 노먼그룹이 알려줬고요. 자, 어느 쪽이 더 적절한가요? 자, 변경사항을 삭제하시겠어요? 예! 변경사항을 삭제하겠어요? 삭제. 이게 더 확실히 직관적이죠. 삭제하겠어요? 예. 얘는 얘가 근데 얘가 긍정의 느낌이자 긍정의 느낌. 그렇기 때문에 얘 순간 헷갈릴 수 있어. 집중을 못하면은 특히 영어. 영어는 이 얘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얘 순간 나도 이럴 때 헷갈릴 때 있거든. 얘면은 이게 맞는 건가? 한번 생각해야 돼. 이거 삭제. 직관적이죠. 훨씬 직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B가 맞다. 자, 작업 결과 행동 등 실제 행동을 나타내는 말을 버튼에 적용해보세요! 사용자가 버튼만 읽고도 답변할 수 있답니다. 자, 다음. 밥이 왔네요. 아, 완료. 아, 고성능 디자인. 근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문제가. 그치?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사용했을 때 편한 거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 틀린 게 사실 이거는 수치심 문제였기 때문에 좀 못 맞춘 거고 수치심만 제가 좀 있었다면 열 문제 다 맞추지 않았을까. 더 사용자 본인 그 디자인을 골랐더라면 내가 10점 만점에 10점 골랐을 텐데 운영자 본위의 그 정답을 고르는 바람에 오답을 고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책도 팔고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런 책. 아보카도가 뭐 도서 뭐 그런 사이트인가? 근데 뭐 광고인데 뭐 책 광고가 책하고 이 출판사랑 연계돼서 하는 것 같진 않고. 자, 이제 밥이 왔기 때문에 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굉장히 맛있는 거 왔어요. 제가 잠을, 저 오늘 좀 쌩쌩해 보이지 않아요?
나 원래 내가 되게 피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잠을 12시간 자니까 쌩쌩해지더래. 아, 푹 잤어요. 아주 컨디션 아주 좋아요. 베스트. 평소랑 다른 거 없어요? 아, 푹 잤어. 자고 자고 또 자고 막 일어났는데 또 자고 계속 잤어. 피로했나 봐. 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무슨 소바인데? 소바 먹방. 김밥 하나 주세요. 손님. 이건 김밥이 아닙니다. 롤입니다. 예, 알았으니까 김밥 하나 주세요. 손님. 이건 롤입니다. 예, 예. 김밥. 국물. 언 어나니머스 기프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해리보. 이렇게 생긴. 이걸 넣는 것 같은데 하리보는 안 넣는 거겠지? 어? 냄새가 바질의 냄새. 바질이 또 굉장히 또 맛있지 않습니까? 하리보 프로틴 이거 넣어? 하리보 프로틴. 맛있다. 우리 집에 있는 하리보는 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은 하리보밖에 없는데. 이게 그 동물 그 도가니 그 젤라틴에서 뽑아낸 거 아닙니까? 아, 거죽에서? 거죽 그 허연 거, 허연 부분에서 동물성 응? 거꾸로. 아, 도가니 아니에요? 아, 맛있게 드십시오. 예. 닉네임 많이 채어무기 아니고 많이 처먹입니다. 아, 예, 알겠어요. 근데 다음에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소바지 먹어야지. 아, 맛있겠다. 아, 바질 소바. 바질 향이 아주 좋아요.
바질은 이거 어느 나라에서 먹던 거야? 아 진짜로? 진짜 브라질에서 먹은 거야? 빵이야. 아 맛있겠다. 생긴 건 되게 별론데 맛은 아주 좋아요. 나 또 야채를 또 평상시 안 먹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먹어야 됩니다. 야 이거 일본식인가 봐. 고기가 막 야 이거 봐. 잡자마자 그냥 뭉개져 그냥 고기가. 고기가 그냥 젓가락이 그 힘에 뭉개져. 차슈가 이러면 싫은데. 아. 장조림 그 소스가 제대로 먹었네요. 이 아래 고사리도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거. 불맛 제대로 냈네. 아, 예. 따뜻한 국물이에요. 엄청 진하다. 맛은 좀 약간 사리곰탕 면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바질 향을 그 얹은 사리곰탕 느낌. 차슈가 아까 한 개 보이고 안 보이네? 아 여깄다. 뭉개지기 일보 직전에 차슈 구함. 그리스어 바실레우스에서 유래했으며 뜻은 왕이다. 맞아? 바질이 그렇게 유래된 거 맞아? 왜 왕이야 근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난 바질 이게 좋은데 바질 향이 더 강했으면 좋겠어.
바질이 비싼가? 아, 바질은 뜨거우면 향이 죽는데요. 아, 비싸? 그래서 막 뭐 먹을 때 지털만큼 얹어주는구나. 아, 승우 아빠님 오셨어요? 500? 9g당 500원? 미친 뻥치지 마세요. 뭐 9g당 500원이야. 그럼 10g이면 5,000원이네? 어? 10g이면 5,000원이야? 100g이면 5만원이고? 뭐 다이아몬드요? 10g이면 한 주먹 나온다고? 가벼워서 부피가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야, 그러면은 아무리 그 뭐 그래도 9g에 500원이면 금이 얼마지? 금이 얼마요? 한 돈에 30만원? 1kg에 6천만원? 뭐 1kg에 6천만원이야. 3.75g에 30만원? 그러면 1g에 10만원. 금값은 아니네. 금값은 아니야. 근데 좀 아쉬운 거, 차슈가 너무 뭉개진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라면 아닙니다. 이거 소바예요. 바질 소바예요. 소바가 국수 아니야? 근데 이거 차갑게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 나 그냥 막 바질에다가 그냥 비빔면처럼 그냥 어? 강하게 무쳐버린 거. 그거 했으면 맛있었겠다. 바질 비빔면 있죠, 그거. 있을 것 같은데? 바질 무침맛. 그게 바질 페스토 파스타예요. 아, 이탈리아가 먼저 했구나. 아, 나도 좀 접근은 좋았는데. 그리고 이 왕파가 좋아. 이 파스타랑 바질이랑 어울려.
파랑. 이탈리아가 확실히 그 좀 선진국이야. 이런 맛있는 그 파스타도 개발하고. 아, 좀 음식 쪽에서 이탈리아는 좀 인정이잖아요. 인정 아니야? 인정이지. 이탈리아는 인정해줘야지. 아, 인정이지. 이탈리아. 어? 세계 3대 그 음식 하면은 프랑스, 중국, 태국 이렇게인가? 티르키예. 태국도 엄청 유명한데? 이탈리아, 멕시코도 좀 유명하지 않나? 멕시코. 아, 일본 맞아. 일본도 유명해. 일본. 일본 몇 배? 일본 유명한데. 일본 아니야? 중국은 그래도 인정인가봐? 어? 말을 못하네? 중국 요리. 아, 근데 중국 요리 맛있을 수밖에 없어. 땅이 그렇게 큰데 그 지역마다 그지? 대표 요리 하나씩만 뽑아도 그치? 뭐 광동 요리, 뭔 요리, 뭐 사천 요리 뭐 다 합친 건데. 그런 식이면 러시아, 캐나다. 러시아는 실제로 그 땅에 비해서 퍼져 있는 거는 덜 퍼져 있잖아. 근데 중국은 기후가 다 다르잖아, 지역마다. 그게 다 그 전라도 음식처럼 다 합쳐져 가지고. 당신 부대령이지. 그럼 세계 요리가 뭐예요? 3대 요리. 일단 중국 들어가죠. 중국 들어가고. 프랑스 들어가요? 프랑스, 중국, 터키? 튀르키예? 근데 튀르키예는 난 케밥밖에 모르는데? 아니 뭐 한식은 끝까지 빼내. 중창맨 뭐 아니 뭐 내가 뭐 아니 그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 세계 3대 요리를 왜 내가 뭐 내가 심사해? 뭐 한식을 왜 자꾸 넣으라 그래. 다른 외국인들이 그 꼽는 거를. 근데 한식은 한식만의 그 맛이 있지. 한식 떡볶이. 떡볶이 이제 세계가 인정한 맛. 인기 많잖아요. 떡볶이는 떡볶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맛있어. 근데 외국 사람들 그 떡을 싫어한다던데? 그 식감이 싫대.
떡의 식감이 재밌는 건데, 그지? 알못들. 닭갈비 먹을 때 나 떡만 골라 먹는데. 부대찌개 먹을 때 그 뭐지? 떡 그거. 조랭이 떡. 그리고 뭐 우리나라 뭐 먹힐 것 같은 거 세계적으로. 치킨, 치킨. BBQ. BBQ 먹히지. 내가 봤을 때 KFC보다 더 맛있어. BBQ가. 케이프씨는 지금 한국 치킨을 안 만나가지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거지. 한국 치킨 만나면 그냥 바로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진짜로. 세계 3대 일본에서 유리한 시리즈 중, 아 시리즈 중 하나로 어떤 분야에서 베스트 3를 꼽기 위해 붙이는 일종의 수식어다.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요리라던가 3대 야경, 뭔가 대단한 걸 말할 때 쓰는 표현. 그냥 세 개를 꼽은 거라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아 그래? 3대장처럼 일본은 그 뽑는 거 좋아해. 우리나라 막 줄 세우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잖아. 일본도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좋아해. 3대 앞에 깔고 뭐 칠무에 뭐 깔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 그러면은 나는 제일 맛있는 요리를 고르자면은 내가 먹은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건 어느 나라 요리가 제일 맛있냐면 일본 요리겠지 뭐. 아 좀 들어보고 그 하세요. 왜 듣지도 않고 왜 일본 요리겠지 뭐야. 그리고 일본 요리 고르면 안 돼요? 일본 요리 어? 맛있는 요리 많은데 고르면 안 돼? 일본 요리가 맛있어도 막 억지로 고르면 안 되는 나는 난 그런 종류가 맛있어. 케밥, 타코 이런 류. 한 번에 먹을 수 있는데 그 오묘한 소스 맛이 느껴지면서 그런 거 있지. 한 번에 먹는 거. 케밥도 이렇게 하잖아. 뭘 질질 새 이렇게 하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또 막 아 브리또는 좀 별로야. 거기에 밥이 끼면 좀 별로고 타코 딱 그 케밥 그 느낌. 근데 타코냐 케밥이냐 하면 케밥이 더 맛있어. 케밥이 뭔가 더 묵직해. 그 왕십리역 있죠. 왕십리역에 시지부인가 있거든요. 거기에 5층에 푸드코트 있는데 5층에 케밥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 사장님이 엄청 그 되게 잘 만 4층인가? 아 4층 잘 만드시는데 거 그치? 거기 진짜 맛있어요. 그 케밥집 꽉 채워. 어 친절해. 왜냐면 나 그 작업실 근처여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거기 그 메뉴 중에 다 때려박은 거였거든? 그거 드세요.
그게 좀 비싸 제일 비싼 메뉴긴 한데 그 다 때려박은 게 맛있어. 그럼 막 거기다 막 감튀까지 막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만들어주. 아 한양대 필수 코스야? 어. 아 일주일에 세 번 먹. 거기 근데 맛있죠 맛있죠. 아 아시는 거는 유명한 거구나. 유명한 데인지 몰랐네. 그 왕십리역 1층에 그 닭강정집은 이사 갔고. 어게이 닭강정집. 침착맨 어게이 닭강정집. 거기 이사 간. 거기 맛있고. 거기도 맛있는데. 왕십리역 근처에 그 무슨 고기국수 거기도 맛있었는데. 한양대 그 뒤쪽에 조신의 고기국수 어 거기도 맛있어. 근데 거긴 손님이 좀 없더라. 왜 손님이 없지? 그 거기에 그 빨간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막 이렇게 야채국수 있고 뭐 있고. 아 위치 때문에 거기 맛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랑 그 조신의 고기국수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에 그 핫토리인가? 뭐 있는데 일본 음식점 우동집 본심 나왔대 아무튼 그거 있는데 고양이의 맛이래. 그거인데 거기도 맛있어요. 거기 우동집 맛있어. 어, 우동 거기도 많이 참았대. 거기도 맛있어. 거기도 친절함. 아 히토리 우동이래. 히토리 우동. 어. 거기도 맛있어요. 그 학생들이 좀 많아. 한양대 학생들 뒤에 히토리 우동하고 그 조신의 고기국수 그리고 그 왕십리역 4층에 케밥집. 가족후? 가족후는 모르겠는데. 거기 막 스시집은 아니야. 히토리 우동은 우동하고 돈가스만 팔아. 근데 거기는 카레랑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카레랑 밥을 그냥 무제한 공짜. 밥솥에 담겨져 있음. 근데 그 카레가 그냥 그 그런 레토르트 카레야. 그러니까 그 원래 메뉴를 1인 하나 시키고 배고프면 카레에다 밥 먹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고기국수 설명 대충 하더니 설명 자세한 거 봐. 조신의 고기국수는 구조가 되게 독특해. 이게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 뒤에는 주방. 여기 뭐 냉장고랑 여기서 막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들고 셰프님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 마주치는 장면. 그래서 여기에 한 명, 두 명, 세 명. 아, 요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어. 근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구조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냥 테이블로 놨으면 훨씬 많이 앉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 셰프가 바로 서빙이 이제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 일본식 구조를 사랑하는 이게 말하고 싶은 거였음? 조신의 고기국수 이게 마음에 들어서 좋다고 한 거였음? 국수 설명 X 일본식 구조 설명 이응. 이게 일본식이야? 이건 그냥 전형적인 바 형태야. 그냥 여러 니들이 토착의 구지.
이걸 보고 일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당연히 일본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토착의 굳이 니들이. 이끄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절여진 거지 일본에 그냥. 어? 외구는 니들이야. 그리고 토착외구맨 크크크 하면서 계속 이 악물고 찾아내는 거 반가워서. 지들이 토착외구라서 반가워가지고 동지 한 명 찾은 거 찾은 줄 알고. 하지만 헛짚었죠? 또 결국 시무룩하겠죠? 동지 찾은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그거 그거 맛있었어. 아무튼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내가 골라보자면 일식은 아니고 튀르키예 음식이지. 튀르키예 음식 그 케밥이 맛있으니까. 일식은 아니고 일식이 깔끔하긴 해.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아니고 그 마고로. 김에다가 해서 하면 나쁘진 않은데 마구로 이렇게 김에다 해서 하면 나쁘진 않은데 최고는 아니야. 케밥이 맛있어. 케밥이 그거랑 또 일본은 그 라멘이 또 그 지역마다 또 그 가게마다 또 다르거든. 그쵸? 또 그 가지각색의 또 라면이 또 맛있는데 근데 또 그 양고기 케밥만 못하지. 김곰 공구이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또 나온대. 초밥도 맛있고. 근데 초밥은 진짜 초밥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초밥은 어떻게 그 와사비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했지? 어? 초밥은 확실히 맛있어. 특히 그 일본식 그 계란 있지? 그 곱게 그 입자 내 가지고 하는 그 일본식 계란말이 단 거. 근데 한국 계란말이가 더 맛있긴 해. 한번 먹기에는 일본 계란말이 나쁘지 않은데 또 그 한국식으로 푸짐하게 그 하는 그 계란말이 있어. 그 김치찌개집 같은 데서 한국식으로 푸짐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나오는 계란말이 있지. 근데 또 안에 막 명란을 또 집어넣었어? 아... 명란 집어넣으면 끝이지 사실. 명란에다가 치즈 깔고 푸짐하게 해가지고 계란말이 먹을 때 아 계란에 그 아니 그 김치찌개 먹을 때 아 김치찌개 아 좀 약간 그 톡톡 쏘는 요거를 딱 계란말이에 그 치즈로 촥 잠재워주면 딱 맛있지. 김치찌개는 먹어요. 맛있어. 근데 계란에 명란 넣으면은 너무 치트키야 그거는. 그치? 그리고 또 일본은 그게 없잖아. 오코노미야끼 맛있긴 한데 저는 확실히 파전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는 뭐 국적을 떠나서 그 좀 바삭하게 해버린 그 전 뭐 파전 혹은 뭐 오징어 막 박아 넣어가지고 요건 파전이 맞아. 오코노미야끼는 좀 약간 너무 달아가지고 물려. 물리긴 해. 근데 이제 그 뭐지 이거? 이거 동그란 거. 그 뭐지? 문어빵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타코야끼는 그 거기다 딱 문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먹는 그 맛이 또 타코야끼는 또 그 별미죠? 우리나라에서도 트럭으로 팔잖아. 별미야 그거 타코야끼. 위에 가스오부시 뿌려가지고 맛있지.
본색 드러내죠. 그래서 생긴 것도 재밌잖아. 타코야키는 만드는 것도 구경하면 재밌잖아. 재미 요소가 있어. 만들 때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근데 그래도 그 우리나라 또 그 떡볶이에는 좀 안 되죠. 그 스낵으로 봤을 때 컵볶이가 훨씬 맛있지. 타코야키보다. 심창맨이 남친인 꿈꿈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빨대님 후원 감사합니다. 김교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육구시다리아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떡볶이가 확실히 괜찮았고 스프파 대만편 봤어요? 우육면. 우육면은 한국에도 팔아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아우 맛있어. 진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그 우육면보다 우리나라 좀 그 설렁탕에 있는 그 면에서 먹는 게 더 맛있지. 그게 더 좀 약간 차분하니 맑은 국물로 해가지고 그게 더 맛있지. 아 맑은 거는 나주곰탕이구나. 나주곰탕이 더 맛있지. 설렁탕은 좀 뿌옇고. 던더킹님 39개월 보다 갔습니다. 근데 또 뿌연 거는 또 약간 그 돈코츠라면 돼지뼈 고와가지고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근데 또 맑은 나주곰탕도 맛있고. 낫닝게는 나닝게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일본 돈코츠라면 시작이 부산 돼지국밥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치. 이건 또 그 일본이 또 경악하고 또 미국이 부러워하는 또 우리나라의 또 문화죠. 이 국밥 문화. 중국이 뺏으려고 하고 일본이 경악하고 미국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국밥 문화. 안동 소고기국밥. 그치. 자, 아무튼 뭐 맛있는 거 많아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 내 스타일은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나열해 볼게요. 맞춰봐요. 이게 좀 어떤 취향인지 좀 대충 가늠을 해보세요. 케밥, 타코, 그 쌀국수 말고 뭐지? 그 젓갈, 동남아 젓갈에다가 그 버무리는 그 분짜. 고기 구워가지고 분짜. 분짜도 맛있어. 분짜 맛있고. 짜장면. 짜장면. 초밥. 그냥 돼지인 듯. 분짜 냄새 역하다. 근데 그 분짜 그 냄새가 좋은 건데? 피쉬소스 냄새 너무 역해. 발꼬락내나. 그거는 발꼬락내가 아니고 생선 그 미생물이 분해하면서 나는 냄새인 건데. 삭힌 거. 젓갈. 그렇게 치면은 새우젓도 코 막아야 돼. 그 옛날에 나 안산 살 때 소래포구 막 이런 데 가면은 이만한 파란색 통에다가 새우젓 꽉 채워가지고 파는데 냄새 진짜 심해. 그래. 피쉬 소스도 그 근본적으로 그 종류지, 그렇지? 황석어 젓갈 먹어본 적 있음? 그거 진짜 지독함. 나 황석어라는 걸 지금 처음 들었는데?
PC 소스 느엉맘. 그래 맞아, 느엉맘 소스. 그게 오묘해 맛이. 그래가지고 그거에다가 소면에다가 상추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돼지고기 구운 거에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느엉맘 소스. 아 진짜 개우치. 아 진짜 여러분 정신연령 뭐 어? 초딩이에요? 개유치하게? 어우 맛있다. 떡볶이의 분짜에 소녀 입맛이네? 분짜를 여자들이 좋아해요? 분짜 떡볶이는 확실히 여자들이 좋아해. 떡볶이는 그 뭐지? 그 주황색 그거 뭐지? 주황색 그거 주황색 떡볶이 로제랑 떡볶이 이런 거 여자들이 더 좋아하긴 해. 근데 느엉맘 소스 들어간 분짜도 여자들이 더 좋아한다고? 맞아 마라탕도 여자들이 더 좋아해.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 그 좀 매운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풀리는 거. 통천도 그 엽떡 되게 처음에 나서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가 맛있냐고 그랬는데 어 막 스트레스가 풀린대. 그치? 뭐 이게 뭐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보면 내 그 주변 표본에서는 나 남잔데 불닭으로 스트레스 푸는데. 아니 뭐 그런데 그렇긴 한데 좀 대체로 보면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더 좋아하는 느낌. 아니 나도 떡볶이 좋아하고 하지. 떡볶이 좋아하고 그 뭐야 마라탕 좋아하고. 구글에 음식 관련 통계 있을 텐데. 마라탕 혀 절인 거 기분 나쁨. 그 맛인데? 그게 재밌잖아. 어? 이 마비되는 맛. 그게 쾌감인데? 그래서 그 닭꼬치도 마라 발라가지고 파는 거 있어. 닭꼬치집에. 그거 맛있어. 강동구에 현운의 양꼬치 있거든요? 거기에 마라 그 닭꼬치 팔아, 아니 그 양꼬치 팔아요. 도착 중구래. 도착 중구래. 중국에서 마라탕 먹으면 안에 후추 알갱이 넣어주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한 숟갈 먹었는데 은근 먹을만하. 사천에서 먹으면 마파두부도 얼얼해. 아 근데 호민형한테 그때 밖에서 카페 있을 때 어 형 여기 이렇게 밖에 앉아있으니까 여기 되게 스촨성 같다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더라고. 마라맛 심한 거 먹으면 다 먹고 물 먹었을 때 입안에 전기 흐르는 거 마냥. 근데 스찬성이 왜 싫어?
그리고 나서 막 그 과자가 나왔어요. 그 시킨 거. 그 커피랑 과자 나와서 이렇게 깔고 딱 했는데 여기 경치가 유럽 같다. 그러니까 되게 조용하게 나는 수천이고 지는 유럽이래 이러면서 궁시렁 대더라고. 방송에서 맞아. 방송에서 그때 그 청와대 그때 갔을 때 청와대 갔을 때 지금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청와대 그 개방해가지고 갔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사진을 많이 찍고 왔어 그때 킬 때. 근데 사진 찍을 때 모르는 사람도 그냥 줄을 서서 찍었어. 누군진 몰라. 우리가 누군진 모르는데 그냥. 그리고 나한테 물어봐. 누구냐고 물어봐. 이렇게 다음 이렇게 오시잖아? 누구냐고 물어보고 찍어줘. 그때 갔다 왔을 때 뭐 말씀 뭐 드렸지만 아 좀 답답해. 장소가 좀 답답해요. 그 전용 산이 하나 있어. 청와대 안에 전용 산이 있어. 그 관계자만 오르는 산. 그 뒤에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좀 막 대통령이 막 뭐 운동 삼아서 뭐 갔다 왔다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답답할 것 같아. 어디 가서도 다 시선 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약간 운동용인 것 같아. 뒷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갔는데 아 막 되게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막 뭐 아니다 뭐 그렇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아 보였어. 좀 답답해. 그러니까 거기서 청와대 같이 막 완전 좀 갑갑한 데서 살 거면 좀 친한 사람들하고 가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뭐야? 일단 헉하고 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따가 이제 히오스 그 중계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4시 30분에 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질 때까지. 질 때까지 전차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한 궁뎅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전차 재밌는 게 많거든요 여기. 전차
이게 전차죠. 차리옷. 차리옷이죠. 자, 전차. 이렇게 뭐 동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가고 가는 차. 그렇죠? 중국, 중동, 인도, 이집트 등 세계 문명의 여명기에 문명 세계에 널리 쓰였던 인류 최초의 기동병기 장기의 차가 이것입니다. 자, 군대에서 쓰는 기갑병기와 동음 이유여라서 혼동이 있습니다. 자, 고대 전차라고 하거나 체리엇이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병거. 병거가 있죠, 병거. 병거라 그래요. 자, 아무튼 고대 병기 전차만 엄밀하게 지칭한다는 병거뿐입니다. 단 병거뿐이고 기독교에서만 인정하는 한정적으로 쓰인다는 한계가 있고 춘추전국 시대를 다룬 열국지에서도 병거라고 합니다. 자, 이륜전차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건데 이게 왜 생겼냐. 자, 동물이 끄는 수레를 개량해서 전투용으로 쓴 게 시초인데요. 처음에는 바퀴가 네 개였는데 이게 옆으로 꺾는 것 때문에 두 바퀴로 바꿨습니다. 이게 순서고 그래서 이제 두 바퀴가 되는 거죠. 조향을 위해서 왔다 갔다 옆으로 코너링을 위해서 바퀴 네 개에서 두 개로 바꿨다. 자, 그래서 말 두 마리가 끌면은 한두 명이 탑니다. 그리고 네 마리가 끌면은 네 명이 탑니다. 한 명은 마부. 방패 들고 있는 마부고 나머지는 싸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한 명이 마부 이렇게 방패 한 명 들고 있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전차의 최고 전성기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서 전차 6000대가 맞붙는 초대형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카데시 전투인데요. 구글 그 지도에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사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큰 사건이죠. 히타이트랑 어디야? 이집트랑 제대로 여기 사거리에서 제대로 붙었죠. 6000대. 무려 전차 6000대가. 그래서 람세스파랑 무아탈리파가 사거리에서 크게 한번 붙었는데 히타이트의 무아탈리파가 2000대 전차가 파괴되면서 좀 안 좋게 됐네요. 누가 졌지? 이렇게. 여기 멋있대고. 그림 멋있다. 항상 분쟁 지역이었어요. 여긴 나의 나와바리여, 여긴 우리 나와바리여. 멋있다. 그림 멋있는데? 여기까지는 기록이 일치한데 각자 기록이 바뀌었나봐요. 이집트 기록에 따르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싸우다가 람세스 2세가 안되겠다 안되겠다 본모습으로 변해야겠다 하면서 신으로 변함. 페이지 2로 넘어갔고 람세스 2세 곁에는 오직 마부 한 명밖에 남지 않았으며 다른 이집트군은 모두 달아. 람세스가 변신했는데 이집트군이 달아나. 마부는 그래도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갔나봐. 그래서 람세스 2세가 야 쫄지마 신으로 변해서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쫄지마 옆에 있어. 그래서 히타이트 군을 대학살하고 승리한 후에 유유히 이집트 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써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당나귀 턱뼈를 집어들어가지고 히타이트 군을 휘둘러가지고 다 그 무찔렀다고 합니다. 마치 그 재떨이 들고 막 그 찍은 것 같이 근처에 있는 당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히타이트 군을 막 찍어가지고 승리함. 뭐 사사기의 삼손도 이런 비슷한 전승이 있는 거 보니까 당나귀 턱뼈는 그냥 좀 약간 막 과도하게 무장한 게 아니고 살짝 도구를 썼다 느낌으로 살짝 연장을 썼다 느낌으로 했나봐요. 당나귀 턱뼈가 뭐 싸울 때 좋나? 찍기가 좋나? 아무튼 그랬는데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게 뭐 사실일 리가 없다고 현대 학자들은 해석하는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람세스가 전장에서 전사로서 지휘관으로서 대화력인 것을 은유했다고 일체적으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집트 전차 부대는 히타이트를 제외한 대부분이 대부분의 다른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활이 주무기였으므로 히타이트는 활로 안 싸웠나봐. 신으로 변했다고 해도 자기가 가진 화살 숫자보다 많은 적을 살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버나드 로 몽고메리에 져서 전쟁의 역사에서는 람세스가 부대단이 모랄빵을 맞고 지휘체계를 유지하여 혈로를 뚫은 것으로 해석한다. 모랄빵은 뭐야? 사기. 근데 빵이라고 그래. 사기, 모랄, 영, 빵, 콩글리시. 사기를 모랄빵 나면 아 게임 용어인가봐. 게임 용어. 모랄이 빵 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저 어딨어? 여기 부대단이 모랄빵을 맞고, 그치? 사기가 0이 되면 다 그냥 와야 되니까 혈로를 뚫은 것으로. 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람세스 혼자 간신히 달아났고 히타이트의 승리로 끝났다고 간단히 결론 내릴 수도 있는데 이집트 측의 부대 하나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혼자서만 이겼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고 이 부대에 대해 정체가 단서가 없다. 아무튼 어떻게 됐어? 히타이트 군이 이겼네? 뭐야? 2000대 파괴됐는데 여긴 덜 부서지고 그거였나? 덜 부서지고 저 도망간 건가? 모르죠 이거는. 졌으니까 더 부서졌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히타이트는 아까 보니까 이집트랑 대부분의 나라는 전차에 활을 쓰면서 썼고 히타이트는 안 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집트와 히타이트 사이에서 사거리에서 전차 6천대로 맞붙은 전투가 있었는데 양 군대 전차의 차이를 보자면 이집트 전차는 몸체 중간이 아닌 뒤쪽에 있는 바퀴의 축이 좌우로 길어서 선회가 훨씬 쉬웠고 히타이트 전차는 3명이 탔다고 함. 이게 3명이 탔어요. 중국 전차도 있고 병거가 있었죠. 히타이트와 이집트에서 이런 전차가 있었다면 중국에서도 이런 병거가 있었습니다. 자,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어서 주나라로부터 전차의 보유수는 군사력으로 간주해서 춘추시대 손모는 자신에 써서 손자병법에서 천자는 만승, 재우는 천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함. 군사력을 천자는 전차 만대, 재우는 전차 천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거죠. 고조선에도 전차 부대가 있었고 로마 켈트족이 로마 상대할 때도 전차를 사용을 했고 초기 전술은 활로 적을 제압하고 말을 사용해서 튀는 일격 이탈 전술이 대세였으나 말의 품종 개량과 승마술의 발달로 기동력이 처지는 전차는 기병에게 밀렸고 그 결과 일격 이탈 전술을 포기하고 역으로 전차의 무게를 늘려서 충격력으로 승부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최종적으로는 낮전차처럼 충격력에 몰빵한 돌격형 전차가 되었고 늘어난 무게를 감당하려고 사륜 전차가 되살아났다. 근데 처음에는 승마술도 발전이 안 돼 있고 말의 품종도 개량이 안 돼 있고 하니까 말이 일단 인간보다 빠르니까 타고 왁 때리고 튀어. 창으로 찌르고 창튀. 막 활로 때리고 활튀. 활로 막 때리고 도망가. 는데 이제 품종 개량과 승마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병 그냥 말 자체를 그냥 타는 애들이 더 빠를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말이 뭘 막 이렇게 막 실어가지고
들 뭐 메고 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사람 하나 딱 태워가지고 가는 게 빠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선회력이나 이런 것도 말이 더 좋을 테니까 이 활치가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전차만의 장점 이 더 무게를 늘려가지고 바퀴도 원래 네 개였다가 선회력 때문에 두 개로 줄였던 거를 다시 무게 그냥 충격량으로 밀어버리려고 네 개를 달아서 그냥 달려버렸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낫전차. 여기 낫을 옆에다 달았어요. 낫전차 바퀴축에 낫을 달아서 뼈와 살을 자르고 보병 대열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닿으면 너무 아플 것 같죠? 멀리서 이 전차가 와 이렇게 막 핑 돌면서 그러면 이 믹서기에다가 대기 싫잖아.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멀리서 전차가 한 막 몇 수천 대가 막 와 수백 대가 와 근데 막 핑 돌면서 와 그러면은 아 저 믹서기 부분에는 닿기 싫은데 또 이 말 말 부분에는 또 밟히기 싫고 그러니까 아 일단 싸우기 싫어. 딱 보자마자 아 집에 가고 싶어. 어?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그게 그거부터 들게 하고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 그리고 실제 이거 뭐 갈기도 하고 아 다 잘렸어요. 다 잘렸어요. 요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설계도입니다. 낫전차인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나요? 말이 달려갈 때 앞에가 이렇게 갈려. 근데 제대로 작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함. 자, 가렌 전차.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전차도 이제 단점이 있겠죠. 낫전차를 개가지고 막 다 갈았는데 느려. 기본적으로 전차 무기에다가 사람을 많이 타야 되기 때문에 기병보다 빠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병의 충격력으로도 적 보병 정도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고 적 기병은 당연히 전차와 정면 대결을 해줄 이유가 없으므로 전차의 장점인 기병보다 좀 더 강한 충격력은 어디에도 써먹기 애매하다. 가붕이라고 하죠. 가붕이. 가붕 전붕이 에 하면서 이제 기병은 그냥 상대를 안 해준다. 상대를 안 해줘요. 전붕이. 그래서 얘는 이제 씩씩대면서 쫓아가는데 전차는 씩씩대면서 쫓아가는데 기병은 안 싸워줘. 에 낙각과죄요 이러면서 안 싸워줘. 막 낫은 막 허망하게 막 돌고 있고 그죠? 비싸. 왜냐? 요 틀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박스도 만들어야 돼가지고 비싸. 그리고 지형을 가려. 바뀌기 때문에 좀 평탄해야 되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또 바퀴가 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또 잘 망가졌죠. 잘 망가졌어. 부서졌어. 이 충격을 그대로 이제 흡수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이게 그래가지고 잘 망가졌어. 그래가지고 그 초안지 그 하우영이 이 마차 모는데 이제 또 고수라가지고 요거를 잘 요리조리 해가지고 잘 피해서 유방을 데리고 잘 도망갔다. 그때 그 기술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막 돌뿌리 같은 걸 잘 피하면서 운전을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고수랑 그 하수의 그 운전 실력이 천차만별이었다. 이 타이어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이게 고장나버리면 멈추잖아. 그러니까 이 바퀴가 안 부서지면서 말을 잘 조종하면서 돌뿌리 피하면서 그냥 카트라이더 그 고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안 부딪히고 가듯이 그게 가능했다. 그래서 하우 형이 유방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런 그 인간 그 능력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요런 거지. 바퀴를 쓰기 때문에 지형을 가린다.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후에 수레들의 폭을 일정하게 통일한 이유는요. 당시 각 나라마다 전차 바퀴의 폭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서로 크기가 다른 전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정하게 패이는 양의 패이는 땅의 고래의 폭이 달라서 이게 자기 나라 전차에는 레일 역할을 하면서 다른 전차에
전차의 기동성을 저해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평지 싸운다 하더라도 비가 와서 진창이 돼버리면 전차의 기동력 0이 돼버렸기 때문에 마부가 따로 필요하다. 아, 기병은 자기가 조종하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용 드라이버가 필요해. 한 명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또 마부가 또 싸울 때 또 죽어버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마리 말 조종하느라 바빠가지고 방향전환이 또 힘들고 방어력이 약해. 이게 한 마리라도 죽으면은 다른 말과 엉켜서 전복될 수도 있고 마부가 죽으면 통제할 수가 없고 한 마리가 또 죽으면은 또 원래 두 마리가 끌어야 되는 건데 한 마리가 죽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그 한 마리로 애초에 끌 수 있었으면 한 마리가 탔겠지.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그 뭐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뭐 쓰레기네? 개쓰레기네? 이 새끼들이 이게 돌면서 오면 어떡할 거야, 니네. 니네 이거 돌면서 오면 어떡할 거야? 쓰레기라고? 무섭죠? 그리고 애매한 충격력. 자, 보병의 방어구도 날로 발전해져서 낮전차 이게 돌파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갖다 박아도? 갖다 박는 게 장점이었는데 갖다 박아도 시원찮았다. 그래서 기병의 하이 호환이었다. 좀 약간 요거는 건담으로 치면은 뭐죠? 전함. 기병은 모빌 슈트라고 보면 될까요? 전차는 등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등자가 없던 고대 기준으로 숙련되지 않아도 그나마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기병보다도 훨씬 비싼 무기라서 당일 숙련병이 운용하지 뭐 어찌그지 저쩌지 해가지고 그렇게 장점은 아니었다. 근데 기병보다 나을 게 없는 이런 병기가 왜 탄생했느냐. 품종! 말의 품종 때문이네요. 말이 수레... 바퀴 달린 수레를 끌기 때문에 몸집 큰 말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말의 체구가 작아서 오랜 시간 사람을 등에 태우고 전투를 지속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끌고 댕기면은 한층 나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의 체격이 커지고 사람이 탈 수 있게 되면서 전차를 빠르게 쇠퇴하고 그 자리를 기병이 대체하게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 전차의 다른 장점, 말 두 마리 이상의 무거운 차체가 발휘하는 질량이 기병보다 우수하다. 충격량, 충격량, 질량. 근데 이거는 뭐 낮전차로 진화했지만 나중에 뭐 기병의 진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방어구들이 발달을 하면서 뭐 잘 먹히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유희용, 의장용으로 뭐 쓰였다고 하고 켈트족 전차 이거는 그러다가 부활했어요.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기랑 맞물려서 인간인들이 쓰는 마차를 징발해가지고 기관총 얹어가지고 좀 썼다고 합니다. 독일군 폴란드군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굴렸다고 함. 사륜식으로 갔고 마차 기술의 발전으로 조향 성능은 초반기에 비해 월등했지만 말 편성은 주로 2에서 3두라고 했다. 요거는 좀 약간 수송용 아니야? 수송용? 이렇게 모터사이클을 그냥 타도 되는데 타도 되는데 모터사이클을 말인 것처럼 말의 역할을 해주고 요 끈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린 것 같다. 이게 전차죠? 모터사이클이 끄는 전차도 간간히 만들어짐. 아, 두 마리로. 아, 훨씬 위험한데. 말 두 마리. 이거 한 마리였고. 이건 좀 약간
흉내만 낸 거, 그냥 맛만 낸 거 같은데 이건 본격적이야. 모터사이클 체리엇 레이스. 자, 아무튼 이런 전차들이 있었고.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시리즈에서는 전차가 그야말로 사기 유닛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전차 자체의 공격력 및 방어력이 매우 탁월해서가 아니라 생산 시 금을 먹지 않은 무금 유닛이기 때문에. 아, 전차는 금을 안 먹어. 그러니까 테란 벌처가 가스를 안 먹는 것처럼, 가스를 안 먹는 것처럼 그냥 뽑을 수가 있었나봐. AOM1에서 전차공수가 가장 많이 나오면 전차와 전차공사끼리 대결하는 지루한 경기들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 뭐 이런거 이런거 있고. 백사자 전차. 뭐야? 어떻게 뭐해 먹으나? 터스크 고어 멋있다. 전차 이게 끝이야? 전차 뭐 있을 줄 알았는데.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니 전차가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 병거 기병? 스웜 전술은 뭐야? 고대 기병들의 스웜 전술.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궁기병을 주로 운용하던 군대가 주로 사용하던 전술.
수암은 벌 같은 곤충들이 떼져 있는 모습을 나타낸 단어. 유목민이 유목민족이 은근히 전투 종족 취급받는 이유가 그들의 장기인 기병을 이용한 수암 전술의 막강함과 기동력에 있다. 히트앤런. 말을 타고 화살의 공격 범위까지 접근. 쏨. 상대가 추격하면 기술을 돌려 내뺨. 승마술이 되면 추격당하여 도망가는 도중에도 쏨. 백샷. 추격을 포기하면 다시 접근했어. 아, 거리 유지하면서 카이팅. 카이팅이네, 카이팅. 카이팅. 벌쳐가는 카이팅. 거리를 해서 때리고 오면은 도망가면서 쏘고 가면은 또 가면서 쫓아가면서 쏘고. 나만 때릴 수가 있어. 나만 때릴 수 있어요. 벌쳐. 말에 올라탄 티르크족 병사 1,000명이 나란히 달리면서 한 번에 화살을 쏘면 반드시 1,000명의 적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어느 군대도 그들의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없다. 말에 탄 채로 화살을 쏘는 실력으로는 티르크족 병사가 아랍인 병사보다 더 뛰어나다. 티르크족 병사들은 말에 탄 채로 전후 좌우 사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화살을 쏘면 사람과 동물들을 반드시 맞춘다. 아랍인 병사가 화살을 한번 쏠 동안 티르크족 병사는 화살을 무려 10번이나 쏠 수 있다. 아, 이게 생업이니까 계속 말 타고 뭐 쏘고 이렇게 수렵 활동을 했기 때문에. 궁술 자체가 꽤나 연마가 필요한 기술이고 마상궁술은 훨씬 더 고급 기술이고 말 세우고 쏘고 빠지는 수준은 일반적인 기병으로도 가능하지만 수험 전술은 이동하면서 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도중에 조준 장전해야 되고 고삐 놓고 달리기 때문에 양다리로 몸을 지탱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유목민은 맨날 타고 댕기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고급 병사들이다. 엄청나게 훈련을 통해서 키워야 되는 병사들인데 생업하고 연결돼 있어서 다 이렇게 육성이 돼버렸다 이미. 그치, 이런 거지. 양성하려면 할지. 근데 돈이 많이 들어. 왜냐, 생업하고 상관없이 따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 그치, 전문 그 병사가, 군인이.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있었다. 장점 막 이렇고요. 단점, 경무장뿐이라 근접 전투력이 떨어짐. 붙으면은 짐. 근데 안 붙으면 되잖아. 아,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마감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 생존성의 한계가 있다. 화살 가격도 절대 싼 것이 아니다. 화살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현대에도 화살 가격이 한 발에 수천 원을 호가한다. 이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화살을 계속 소모하면 현대 미군이 한 발당 가격이 몇억 원을 넘어서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적을 돈으로 깔아 죽이는 전술을 유목민이 쓴다는 말이 되어버림. 충격력이 없어서 결정타를 날리지 못함. 깎아내기는 하는데 결정타를 못 날려서 그냥 괴롭히기까지만 함. 근데 징기스칸은 어떻게 한 거야? 대기병 전투력이 떨어진다. 아, 그러니까 빠른데 상대도 빠르면은 거리가 쉽사리 벌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좀 힘들다. 계속 도망가야 되거나 한다. 수험 전술의 가장 큰 약점이 기병 돌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진다는 점인데 사실 이건 유목민끼리도 싸워도 마찬가지였다. 징기스칸이 케레이트족과 나이만족을 박살낼 때 경기병들끼리 화살 쏘는 수험전을 펼치다가 본진 중앙에 모아둔 중기병대 일제 돌격 한 방으로 회전을 날로 먹고 초원을 통일했다. 아, 이거는 우리 케레이트족과 나이만족은 알죠? 우리가 또 징기스칸 전 또 해봤기 때문에 익숙한 종족이죠? 원조비사에 보면 초원에서 오랫동안 한가락했던 나이만족과 케레이트족 둘 다 말을 타고 있는데 활을 쏘지 않고 창칼을 쓰는 적을 처음 보고는 놀라 자묵하게 뭐 저렇게 싸우는 애들이 다 있냐? 저것들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 그래서 자묵카가 그거 못 막아. 나도 깨짐.
이라고 했다. 그래서 요 수엄 전술을 활용하는 궁기병은 그냥 똑같이 기병으로 쫓아가면 된다. 그래서 적 보병에게 화살 신나게 쏘다가 말과 사람이 지치고 보병 진열 뒤에서 놀고 있던 중기병대가 지친 유명들에게 돌격을 걸어버리면 이미 지쳐가지고 도망을 못 가서 죽어버린다. 그래서 더 부자인 제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병도 육성하면서 이민족을 용병으로 또 고용해서 정주민이 고용한 궁기병이 맞수엄으로 상대하다가 다 떨어지면 이때 그 제국군의 그 중장기병이 달려와가지고 삭제함.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이겼던 이유가 여기 나오네요. 똑같이 화살전하다가 화력전인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그 중장기병이 나와가지고 돌진함, 지쳤을 때 돌진함 이런거.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카운터가 있었어. 카운터 서로 화살 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치게 만들고 얘는 이제 치고 빠지게 하는데 이제 벨티하는 애들을 지치게 만들어서 바로 달려가가지고 죽이는 거였는데 카운터. 돌진한 중기병들을 유인해서 매복을 해. 지친 애들 근처에다 매복을 해서 돌진했을 때 옆에서 또 쳐. 포위 경멸. 사방에서 공격. 근데 이거는 굉장히 고급 전략이었다. 수부타이가 이걸 잘했대. 경기병이 활 쏘다가 후퇴하면은 중기병을 돌진시키는 게 99%의 승리 카드였는데 자주 이렇게 써먹었기도 하고 해서 썼는데 기병을 수십 년간 상대하면서 초원에서 통일한 몽골 제국의 그 수부타이는 후퇴 매복 전술로 다 따버렸대. 요런 이 징기스칸 그 전에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 있었네요. 징기스칸은 그 돌진 전략, 수엄 그 전술에다가 돌진 전략을 해가지고 그 유목민들을 이겼고, 유목민을 상대하는 그런 나라들을 수부타이는 한 번 더 꼬아가지고 후퇴 매복 전술을 통해서 방심하고 있을 때 포위해서 죽였다. 수부타이가 빠진 이후로 몽골은 유럽 진출 실패함이라고 채팅에 올라왔는데 이 고급 기술을 수부타이만이 할 수 있었나봐. 적절한 공간과 넓은 전장이 필요해. 그치? 그러니까 좁은 링에서 싸우면 후퇴 치고 빠지고 벨트를 못하니까. 그죠? 넓게 돌돌돌 돌면서 벨트를 해야 되는 게 일반 궁병에 비해 사정거리가 짧아. 왜냐면은 이 활이 작잖아. 컴팩트하잖아 활이. 그리고 지상보다 두 배는 많은 힘과 허리심이 필요한 데다가 말의 흔들림으로 조준이 힘들었기 때문. 그래서 사거리가 더 넓은 시즈탱크를 박아버리면은 치고 빠지기가 잘 안된다. 그래서 보병에게 보호받는 궁병이 궁기병과의 전투하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게임에서 묘사되는 것이고 실제 전투에서는 그렇게 된 적이 없다. 궁병 비중이 높으면 궁기병에게 매우 불리하며 전멸되기 일쑤였대. 아, 곡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궁기병은 직사를 써서 온가 봐. 그러니까 궁병대는 곡사로 써야 되고 기병들은 앞에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걸 옆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쏘면 되니까 이렇게 안 맞고 좀 비교적 직사로 쏠 수 있었나 봐. 그래서 좀 했나 봐. 근데 곡사는 위에서 이 사실 그 커브를
안타 치는 거랑 똑같지. 요렇게 궤적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거야. 점으로 맞춰야 하잖아, 그치? 그래서 전투 대응을 이루고 전술 기동을 하는 궁기병대를 평지에서 사격으로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행동. 근데 궁병대는 지휘 통제를 위해서 가만히 서 있어야 했고 직사에 가깝게 사격을 해야 되는데 아 궁기병대는 직사로 쐈고 선두에 있는 궁병이 발사하고 이탈하면 발사하고 아 줄 서서 쏘고 줄 서서 쏘고 이렇게 하나 봐. 아 그게 막 기병대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기병대요 쏘고 옆으로 쏘고 옆으로 쏘고 옆으로 뭐 이런 건가 봐. 쏘고 뭐 빙글빙글 돌아 줄 뒤로 와 빙글빙글 돌면서 쏘고 옆으로 또 막 돌면서 막 돌면서 얘네는 앞에 막 보병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얘네는 푹 쏘고 딴 데 뒤에 줄 쓰고 막 빙글빙글 이런 건가 봐. 아니면은 쏘고 옆으로 가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도는 건가? 그래서 사냥의 기본 방식이 어때? 둘 다 했대요. 활이 더 지상 공병의 활이 더 크고 강하다는 점은 지상 공병의 장점이긴 했지만 맞추기가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넷상에서는 일종의 무적의 필살 전술로 회자되긴 하지만 전술적으로 그다지 특이하거나 괴상한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원사 무기를 활용한 소모전에서의 우위 개념이 정주민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무지막지한 기병의 규모와 결합해서 극단적으로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그러니까 야전에서 효율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들은 이제 공성전에 약하다고 하는 게 공성전은 이제 그 보호해주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그쵸? 근데 몽골은 공성병기 갖고 와가지고 공성도 했죠. 왜 이렇게 길어? 거의 소설 같은데? 근데 나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신남이 느껴져. 쓰는 사람이 신났어 지금. 흥분했어. 지금 막 곽거병에 뭐 동로마에 다 나와. 모든 사례가 한무제에 말릴 수 없다. 이거 말릴 수 없어요. 이릉이 뭐 흉노족 기병을 격파하고 수부타이의 기습으로 헝가리군이 붕괴되고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전력이 유닛의 개별 컨트롤이 주가되기 때문에 전술로서 직접 구현되진 않았지만 이묘한을 필두로 한 테란들이 선보이는 마이크로 컨트롤로 재현할 수 있다. 마린으로 치고 빠지면 러커를 두드려 잡고 저쪽이 접근하면 당연히 쏘고 적당히 쏘고 튀는 식. 후속작에서도 맹독충을 쏘고 도망치고를 반복해서 손실 없이 잡아내는 등 여러 컨트롤이 있다. 아 좋아요. 잘 봤습니다. 스파고 뮤탈 개개인컨 하던 거 생각난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알아봤고요. 전차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기병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아, 100비트 감사합니다. 저 잘 모르는데요. 스웜 전술? 뭐? 스웨인 전술? 후원 감사합니다. 저 넥스트 레벨 모르는데요. 히오스 한두 판 하고 가겠습니다. 이따가 히오스 또 그 중계하기 때문에 또 해가면 좋죠. 해가면 좋아요. 지금 로그인해서 영예로운 신비한 천둥도마뱀 탈 것도 준다고 합니다. 도란나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예, 그 TP 하이드 채널에서 중계하고요. 제 그 침착맨 네이버 카페 가시면은 그 일정에 그 하이퍼링크 달아놨습니다.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아싸. 아싸, 영예롭고. 아싸. 계속 퍼주고. 아싸. 아싸. 아싸, 6주년. 아싸, 개꿀. 아싸. 블레이즈가 이렇게 생긴 게 있네. 아싸. 자, 갈까? 아, 1, 2단. 다 여기 있었구나. 근데 애들이 좀 늘진 않았다. 키히라. 데스윙 강아지 같아. 아, 카와이. 안듀인. 아, 좋아. 죽지 않죠. 아, 문어발 선장. 아, 카와이. 귀여워요. 아, 리리. 잘 있었구나. 탐험가 리리. 잘 있었어. 아, 그레이메인. 침대인간. 네, 반갑다. 잘 부탁한다. 아, 자리야. 반가워요. 블레이즈. 와, 블레이즈. 아, 했네요. 했네요. 아, 반가워. 자가라. 야, 든든한 저그의, 어? 우두머리. 자가라. 와, 소냐.
아 말가니 흡흡퍼 와 와 화산심장부? 야 라그나로스까지 뭐? 초아갈? 들창코? 에린숲의 악몽 들창코? 와 케인 호라드림 생존자 케인 와 줄 조폭네크 와 호송인 호송인 그 메, 뭐지 마이에브 든든하다 양이 집 털어 사람이 없네 저는 일단 가겠습니다 그레이메인으로 가겠습니다 어 노래 좋은데? 와우! 잘 잡혀 빠데 왼쪽만 이렇게 딱 오른쪽 어깨만 딱 갈라진 거 이 느낌 있죠? 아누바라 어 좋아 투탱 투탱의 투원딜 브락시스면은 탑을 누가 가야 되나? 아누바라기 가야 되나? 내가 가야 되나? 근데 저쪽은 걔가 가겠네. 마리안. 아, 자, 친구들 공연 시작하니까 각자 짐들 챙기라고. 이놈은 내 참을성을 시험하지 말. 나 지금 저승 원터까지 와 있다고. 오, 좋다. 늑심. 독주로 갈까? 막이 오르기까지. 독주가 좋아? 10초 남았어. 5, 4, 3, 2, 1. 전투를 시작한다. 승리를 향하여. 내 총알은 표적을 찾아가지. 널 떠버리겠다. 왜 안 돼? 반칙기가 안 되네? 어, 맙소사. 신호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신호기를 차지하십시오. 아니. 한인데? 역할 시간이. 아, 그런데? 여기가 내 사냥꾼. 신호기가 파동됐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제발 정리할 텐데. 내 총알은 표적을 찾아가지.
백성들을 위해 싸움. 때 맞춰 잘 치유해 준. 내가 확인. 백성을 선택하라. 상대방 되게 못하네? 역시 현장이 최고진 말입니다. 최고는 개뿔. 최고는 개뿔. 그것도 바싹 잡아. 훌륭하고. 우선 처리 대상을 확인. 물러났다가 특성을 선택하렴. 지금 여기 다 박살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막아?
방금껏 대단히 고맙. 저놈들한테 본때를 보여주라고. 나 뭐 급해가지고 뭐 골랐는데 뭐 뭐지? 캠프를 점령해야 한다. 아 이거 좋아. 이거 좋은 거. 나도 함께하지. 우선 처리 대상을 확인했다. 여기는 맵이 좁아요.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건드려가지고? 저 팀에 선수가 있나 본데. 그러니까 여기 싸우면 안 돼. 우드가 때리잖아 우리를. 많이 뽑았어. 왼쪽으로 오는 저급수가 전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 불타는 피할때도 없다고요. 살려주세요. 이쪽은 더 좋은 건데 막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줄 모르네. 기지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적을 제거하십시오. 2탑, 그러니까 2차 포탑을 지키러 가야지 다. 왜 세 명만 어설프게 와? 적들을 쳐버릴 순 없어. 명예와 영광을 위해. 이제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가끔은 피가 끓는 기분이야. 봤어. 자, 눈치껏 해, 눈치껏. 가서 왜 싸워? 왜 가? 아, 왜 가냐고? 아니. 난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지. 오늘 위해 싸우리. 나쁘잖아, 나쁘잖아. 잘한다, 잘한다. 또 막으러 가야 돼, 저쪽으로. 나쁘지 않아. 아직 시간은 좀 있어. 17렙 대 20렙. 그 우서가 잘해, 잘 살려. 우서가 잘해. 적들을 쳐버릴 순 없어. 영광을 위해. 나쁜 놈들이 우리 팀을 두들기고 있어. 우리는 없다. 나노가마들을 지원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일단 두어 버스에서 보자고. 여자친구도 데려와. 최고의 플레이어. 고맙다 아누바라. 원래 내가 욕 먹어야 되는데. 자, 이너 잘했어. 자, 원래 사실은 주요 포지션은 이게 또 아닙니다. 또 탱커가 또 주요 포지션이기 때문에. 자, 보면은 공성 피해 나쁘지 않았죠. 영웅 피해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어요. 아, 또 ETC 준비됐습니까? 알리스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그대로인가? 프로그레시브 럭 확성기. 보통 이거 찍는데? 근데 딜이 너무 노딜이야 얜. 스킨 다른 거 할까요? 그런 것도 있어. 마린 카우도 있어. 정타중 해병. 많은데 많지 않아. 적은데 적지 않아. 맹독 그 족장 파멸의 인도자 800 족장 이거 파란색 족장. 요거 하나 살까? 요거? 정석마린? 정석마린 아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 하면서 이 히오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탱커 아니 그 전사와 투사가 따로 있습니다. 전사 투사. 그러니까 롤로 치면은 탱커랑 근딜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전사 투사. 다리우스는 딜도 나오니까 투사. 땡땡하기만 한 거, 땡땡하고 CC가 좀 많이 떡칠되어 있는 거, 뭐 마오카이 뭐 이런 것들은 탱커. 이제 전사라고 할 수 있죠. 자쿠, 오른, 말파이트, 뭐 마오카이 이런 거는 이제 전사. 여기로 치면 정의 타오른 칩튼, 뭐 아누바락 뭐 이런 것들 CC로 떡칠되어 있는 거. 스웨인 같은 캐릭터는 이제 여기서는 원딜로 퉁칩니다. 원딜로 퉁쳐. AP, AD 다 원딜로 퉁쳐.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 템이 없기 때문에 준비됐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APD, ADD이 없어. 방어도도 없어. 그럼 뭐냐? 평타와 스킬만 있어. 평타와 스킬. 그래서 스킬 원거리 딜러, 스킬 원거리 딜러, 평타 기반 원거리 딜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롤에서는 스킬 딜러인데 AD 스킬 딜러가 있고 AP 스킬 딜러가 따로 있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야. 그냥 똑같이 스킬 딜러. 그리고 방어도는 똑같이 그냥 똑같이 방어도 다 적용되는 방어도. 그리고 이제 뭐 평타에만 뭐 무적인 거 뭐 이런 스킬들이 있죠. 뭐 스킬에는 뭐 유독 뭐 더 방어력이 올라가고 뭐 그런 거는 있지. 구분은 돼 있지. 근데 AP, AD는 따로 없다. 물방 기방 달라. 기방 스킬, 스킬과 평타 이렇게 다르다. 물리는 평타만 된다. 평타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게 APAD 아닌가. 원래 롤도 그렇게 됐었지. 왜냐면 근데 이제 스킬 AD 딜러가 생겼죠. 제드같이 스킬 AD 딜러.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졌지 롤도. 이 탱커가 원래 하나 있고 전사가 하나 있고 투사가 하나 있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라인을 지울 수 있는 이런, 특히 이런 맵은 라인 지우개가 하나 필요한데 디아블로랑 내가 있어가지고 라인이 잘 안 지워지네. 그 대신 여기에는 라인 지우개가 하나 있네요. 나 안두인 스킨 잘 모르는데. 끄집어오기, 끄집어오기 하나 있나? 백성의 선택,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준비는 모두 마쳤겠지. 어, 간지난다. 시작까지 10초.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5, 4, 3, 2, 1. 켈투 찻. 그래, 그래. 그치? 그래. 뻔하죠? 쌈으로. 내가 쌈으로 같은? 사무로가 두 개를 맞네. 엄청 이래.
선택하십시오. 내 빛은 메탈이 흐르지. 부셔. 재단이 준비되었다. 재단을 찾아서 영웅들이여 서둘러라. 다음에 포문을 열어 까마귀 군주를 공격해라. 이제 네 놈은 쓰러지리라. 불로 받아버리겠어. 군주의 맞선 자리 고통을. 꼬라박는데? 메가르가 맞겠지? 분신이 되게 많아요. 쿨이 와드가 없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적들이 돌아오는군. 서둘러 재단을 차지해라, 영웅들이야. 금방 간다. 쌈으로도 탑에 있다.
프로그레시브 록. 재단이 준비됐다. 까마귀 군주의 졸개들보다 먼저 차지해라. 아. 이토록 맞아볼래? 아, 죽었네? 누가 밀었지? 레이너가 밀었나? 아, 리밍. 리밍이 흰팔을 찍었죠. 저 때문에. 라인 관리. 재단을 차지해라. 나를 실망시키지 마. 뭐야 이거? 만 살았군. 오, 경험치.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영웅들이야. 핵 근처에 전장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굴을 열었다. 잘 활용해라. 어? 네 영웅들도 이 선물을 선사하지. 자네가 진짜 왔어. 아, 없애버려. 모두 잘했다. 재단은 먼저 차지하는 자의 것이다. 바로 너만이다. 어? 저기 있네? 공격을 개시하라! 아씨! 까마귀 군주는 내 앞에 쓰러질 것이다. 겨우 이 정도인가? 모든 다 발사! 저 밀어버렸네? 싸움으로가? 겐지가 함께한다. 세무로 요만큼 나왔었는데 피 밀고 가. 혼자 민다고? 보디가드 보디가드 싸움으로. 아 죽었구나. 돌아보자고. 아 그래도 있어. 이처럼 맞아볼래. 스컬지의 시대가 머지않아. 특성을 선택하십시오. 뜻깊은 승리를 계속 싸워라. 내가 곧 가세하겠다. 무슨 말이지? 알았어. 그래. 재단이여 솟아올라라. 회복됐다. 집어넣어 집어넣어. 최정상급 플레이어와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라인만 닦다가 끝났네. 근데 라인을 닦았기 때문에 저들이 세진 거예요. 내가 소화처럼 지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단은 사진. 나를 실망시키지 마. 끝내, 끝내. 요거는 다 나쁘지 않았지만 요거 킬투자들 두 명 없어 우리 팀에. 나 말고 나만 없는 게 아니야. 축하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2회 죽었습니다. 보통 3.9회 죽습니다. 딴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침라트를 한번 보여드려요. 침라트. 코딱지. 이거 되게 다 까먹었는데. 은신이 이제 보여요. 그러면 딴 거. 레이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이너. 골든 레이너. 언제든 시작하지. 보통 뭐 찍어요 이거? 회심의 일교? 박멸자. 히트. 아, 이거는 그거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 촉진 사용하면 저지부가 되고 2초 동안 생명력 회복하고. 1번 기절 및 감속 상태인 영웅에게 추가 피해. 그리고 W 아니구나. 네 번째 일반 공격했을 때 광역하고 추가 피해인데 이거 맞으면은 느려짐.
그리고 요거 아드레날린 촉진 이거 피 차는 거 10% 10초 감소. 그리고 촉진 사용하면은 방어력도 증가. 아드레날린 촉진의 만화 소모량이 감소하고 격려가 활성화되는 동안 일반 공격으로 감소하는 아드레날린 촉진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3배 증가. 그러니까 이게 아드레날린 촉진하면은 스팀팩 키면은 아니다 격려를 쓰면은 두다두다 맞춘 만큼 이 아드레날린 스팀팩이 줄어드는데 그게 3배로 줄어들어. 약쟁이지 히페리온. 그 다음에 촉진하고 오케이. 레이너 레가르 1회 불지옥 신단. 아르타니스 알죠? 그 납치? 납치 CC가 없는데 추뎀 특 지금? 내가 미는 게 있잖아. 내가 미는 게 그리고 레가르의 저 번개가 특성 찍으면 느려질 텐데. 전투가 시작돼. 특성을 선택하고 준비를 갖춰. 어 요거 할까? 박멸자? 박멸자도 나쁘지 않은데. 도말하면 잔소리지. 박멸자 할까? 토템. 어 느려지게 하는 거. 회심의 일격하. 개 멋있다. 롤에는 탈 것이 없어. 박멸자도 이게 왜냐면 이게 많이 잡아야 돼 가지고. 게임 시작. 얼마든지. 오케이. 아 열받아. 어디 한번 가볼까? 요전 개시. 아. 이렇게 세? 주진 너무 아파. 과거는 과거일 뿐. 아바뚜루가 있으니까 같이 몰려다녀. 좋을 때. 잘한다 저쪽. 제 신단이 활성화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영웅들이여.
시간 없다. 계속 싸워라. 야, 신세를 좀. 와, 와. 됐습니다. 신단을 활성화하고 소자들을 쓰러뜨리십시오. 야, 신세를 좀. 아, 이제 그저 위의 것입니다. 빛나래가 자라줌. 네, 이런. 이건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니까. 얼마든지. 벌집으로 만들어주지. 좋아. 교전 개시. 네가 신세를 적고. 다음 신단이 곧 활성화됩니다. 적들이 차지하게 두지 마십시오.
극이 정체 신단을 활성화시키시오. 적들이 응징자의 힘을 손에 넣지 못하게 하십시오. 극이 정체 있어 보이. 나도 함께하지. 애들이 왜 안 죽어요? 적의 응징자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들이 안 죽네. 일발 장전. 너무 세네. 주진이야? 타스 뛴 거 아닌데? 안 뛰는데? 날 좀 도와다. 역부족이다. 나쁘지 않은데. 단두대 한 번씩 뚝뚝 떨어지는데. 신단의 힘이 모입니다. 영웅들이. 아무리 결을 없앨까요?
신세를 적고 시간이 됐습니다. 신단의 수호자를 쓰러뜨리고 적들에게 응징자를 보내십시오. 1렙 차이면은 좀 크죠? 특성 차이는 안 나는데 좀 스탯 차이가 좀 있죠. 7명. 와 발라봐. 와 옆으로 돌려서. 와 다스킹도. 와 안 죽어 발라. 다 쫓아냈어. 불타는 지옥에 보격 응징자를 소환했습니다. 없이 싸워야 되는지. 가자 가자. 불타를 접색해. 상대가 잘하네. 상대가 잘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계속 억지로 싸움을 걸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얘랑 껴서 하면은 힘드니까 여기서 죽이고 따로 잡으려고.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 싸움각을 본 거지. 키오스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잘 하셨습니다, 영웅들이. 적의 응징자를 물리쳤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자, 이제 하셨어. 과거는 과거일 뿐. 자, 남자다. 멀쩡으로 만들어주지. 어 뭐야? MVP. 제스민 스킨 있었네. 티어 2 소서 스킨. 아 그러네. 티어 2 소서네. 아 침대인가 하나 뺐어. 아 첸 한번 보드가 첸. 바뀌었어. 이거 바뀌어가지고 술불이 술 부수고 바로 불의 숨결 바뀌어서 하나로 바뀌었을 거야. 디아블로 보여드렸습니다. 디아블로. 이거 레아블로는 디아블로가 아니죠. 이게 디아블로죠. 왜 몸살이 차라? 디아블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디아블로는 그냥 하면 돼. 디아블로 어렵지 않아. 그냥 팀원들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게임은 내가 봤을 때는 엔진을 바꿔야 돼. 나 모델링은 나쁘지 않아. 모델링 되게 잘했어. 모델링 그 블리자드 그 특유의 그 덩어리감 좋아. 덩어리감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좋단 말이지. 멋있어. 좋아. 근데 그 미적 감각 이런 거 맹독충 잡아라. 이거 존나 하기 싫어. 이런 미적 감각이 조금 엔진하고 미적 감각. 모델링은 아주 좋아. 그 특유의 그 힐러가 있어가지고 그 살리면서 하는 그런 거. 전투 시스템도 좋아. 운영도 색다르고 좋아요. 히오스 재밌어. 다만 이 엔진이 뭔가 힘 빠지게 한다. 근데 이게 스킨이 예뻤다고 해서 될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스킨이 그냥 똥 스킨이어도 그치? 부금도 좋고 어? 이거 모델링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이거 모델링 얼마나 좋아요. 아, 또 웅장해지죠. 네. 요원들 모여야죠. 요원들 안 모이나요? 10명만, 요원 10명만 모이면 됐는데 안 모였어요? 아직도? 자, 요원 모이라고 했을 텐데요. 전단지 돌렸는데 10명 모이라고. 5인큐라서 5인큐를 같이 잡아주느라 그런가. 그냥 개인큐는 잘 잡혀. 개인큐는 잘 잡혀. 근데 레아블로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빠데 잘 잡혀. 영웅리그는 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빠데는 잘 잡히고. 요즘 롤도 한 1분 넘어야 잡히니까 비슷해. Q 안 잡힌다는 건 억까야 사실. 이제 옛날에는 사실이었는데. 나 브론즈 뭐 실버 여기서 돌릴 때 보면 한 1분 2분까지 가. 우서 93렙, 아누바라 2000렙. 뭐야? 칼로메스 교장 같은 거네.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썼네 학교에. 전투가 곧 시작돼요. 준비됐길 바라요. 어우 이런 너랑 같은 팀이 되다니 믿을 수 없군. 아노바라 이게 디아블로는 여기서 이제 전사 캐릭터고 데스윙은 여기 이게 체력이 여기 이상 넘어가면은 더 이상 차지 않아. 여기까지 안 차. 집으로 가야지 수리가 될 거야. 전투 시작까지
10초 남았어요. 어디 갔어? 5, 4, 3, 2, 1. 데스윙 엄청 세요. 용맹하게 싸우세요. 데스윙 혼자 사는 건데 좀 페널티가 있어. 맵이 위아래로 생겼네. 위아래로 있었나? 공포는 영원하리라. 안 해봐라? 네. 디아블로? 어렵지 않아요. 갖다 박은 다음에 넘기면 돼요. 특성을 선택할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줄여다 주고 먹어주고. 어렵지 않아요. 갖다 박아주고 넘겨주고 뭐야? 넘겨주고 넘겨주고 막아주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갖다 박아주고 위로 가고 지켜주고 시야 봐주고. 어렵지 않아요. 지켜달라. 지켜달라. 내가 먹어달라? 핵탄두가 배치되었습니다. 수집을 시작하십시오. 핵탄두 수집을 실시하고 언제든 발사하십시오, 사령관.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쏴주고 바로 올라가주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먹었어요. 저기 핵을 발사했어. 어렵지 않아. 수집 완료. 핵미사일을 무장 중입니다. 핵탄두가 모두 수집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네. 특성을 선택하세요. 이제 핵 데미지 똑같아. 아 그래? 이 세계를 섞인 것. 어렵지 않네. 어, 이거 먹어요. 어렵지 않아요. 위로 가요. 가줘요. 가지고 이거 시야 먹어줘요. 어렵지 않아요. 넘겨줘. 넘겨줘. 갖다 봐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역시
빵 맞춰주고 어렵지 않아요. 쫓아주고 어렵지 않아요. 좀 해주고 이거 먹어주고 어렵지 않죠. 따라가자.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어렵지 않아요. 가지고 이거 랩 없었죠? 괜찮다. 데스빈 못 오죠? 못 오죠? 됐습니다. 사실 잘했어요. 시야 급 떨어졌죠? 잠깐. 태어 너만. 복수할 수 있어요. 확신해요.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죠? 근데 연계는 봤죠? 스킬의 연계는 봤죠? 99개 컨 해주고 이게 100개가 되면 바로 부활이라서 99개 컨 해주고 영혼석이 많으면은 방어력이 높아지거든요. 추가 생명력이 핵탄두를 이제 수집할 수 있을 거야. 개패죠? 어, 개패 죽는데? 아, 아시알라 노래. 아, 아시알라 노래. 아, 디아블로가 다 죽여버렸죠. 아, 데스윙이 다 죽여버렸고 아시알라 노래. 나는 이거는 닦아야겠다. 탱커는 숨어 있다가 선 넘으면 선 넘으면 저기를 수호한다. 땡겨주고 땡겨주고 개패고 개패고 가뒀고 넘겨버리고 뒤로. 아. 살아라고. 아. 땡겨 끌어당기기가 있어요. 이 에마잔이 끌어당기기가 있어요. 끌어당기기. 좀 세죠. 하지만 나는 검은 영혼석으로 아래 가서 검은 영혼석 취득하면서 밀어버리는 거. 좋죠? 검은 영혼석도 쌓아야 되고, 그쵸? 아주 좋아요. 라인 닦으러 딱 가는 거예요. 빨간 먹히라고 부르는 저의 이명이 굉장히 눈부신 활약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여기다가. 영혼석도 쌓을 겸 라인 관리도 할 겸. 빨간 먹히. 눈부신 활약, 라인 관리. 경험치거든요. 아군이 세지거든요.
약간 도움 필요하다 합니다. 아니? 건물에도 스킬 박히고 이렇게 박아버릴 수 있죠. 아니? 우직하게 가는 거지. 우직하게 가는 거지. 야, 우직하게 가자. 보고 드립니다. 네, 지켜줄게. 탈탈두가 배치되었습니다. 보고 종료. 다스야, 다스야. 싸웠어요. 자, 내가 어그로 끄는 동안 윈라인 밀면 되겠네요. 다스 좋은 거 타고 다니네. 미트웨건 타고 다니네. 다스. 근데 58개나 쌓았어 아까 라인 관리하면서 밀었으면서. 아이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없어지는데. 데류스텔 12.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특성을 선택하세요. 우리 16렙. 이거요. 아, 나 가둬졌어. 세상과의 단절. 오케이. 기절. 깔끔하죠? 마이애블 깝치더니 수지도 못했죠? 멋지게 치웠지. 그리고 나는 바로 아래 가서 시야도 좀 보고 요새 하나를 제거했어. 안 봐라. 그거밖에 할 게 없나? 내게 이 하등한 것들을 짓밟아. 날 아무도 막을 수 없어. 핵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94개 건 좋았죠? 유관이요. 94개 건 여기다 핵폭탄 했고 아 근데 내가 시련을 주는 거야. 자꾸 이기면 재미없으니까 시련을 주는 거야. 내가 시야도 끌고 시선도 끌고 우드도 먹고. 7개. 여기서 한 번이라도 죽으면 0이 됩니다. 이제 아래는 막을 거고 이제 미드로 갈게요. 아군 요새가 무너졌어요. 제가 또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뚫린 거거든요. 그쵸? 제가 또 깔아놨기 때문에 이 세계는 쓰러지리라. 날 가둬? 대류요. 꽝! 꽝!
빵! 대류야. 오케이. 학살이라고 하나 한심. 탄듀. 탄듀 수제. 탄듀 수제. 탄듀 수제. 아누바락 위에, 위에 탄듀. 아누바락 위에 탄듀다. 여기다 여기 탄듀. 지금 핵미사일을 보장 중입니다. 언제든 발사하십시오. 사령관, 적이 핵을 발사했습니다. 아누바락 잡자. 저 새끼. 특성을 섞으세요. 어딨어? 수집 작업 완료. 핵탄 바로 아래로 가. 아누바라 안 잡아. 맛 없어. 오케이, 아샬라 너. 가까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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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오케이 갖다 박아버리고 피해버리고 때려버려 때려버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핵공격 놀랐군요. 갖다 박아 갖다 박아. 재밌죠? 휴스 재밌죠? 자 아래로 가서 용병 먹고 대류는 연계. 자 아래로 가서 지대하고 벽에 벽공을 하면은 CC가 들어가요. 벽공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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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아이 뭐야 너 이게 없었네? 괜찮아 괜찮아. 부활 있어요 부활 있어요 부활 있어요. 아 너 벽궁 아까 써가지고 없었어. 벽궁은 누구야. 괜찮아요 부활 있으니까 부활 있으니까. 방심했죠? 디아블로 죽어서 4대5 싸움하자. 하지만 아샬란 아누바락은 아싸 나한테 쓰고. 아누바라가 탱커지만 약해요. 좁은 곳에서 싸우면은 오케이. 아씨 자, 아, 계속 들어가 계속 들어가. 말 타고 가 말 타고 가 쫓아가. 이렇게 이렇게 어디가 어디가 뒤로. 오케이 또야. 오케이 자 한 놈 잡고 모두들 질서 있게 줄을 서서 아주 폭탄도 해도 진짜 무너뜨렸어요.
꼈어 꼈어 여기 있는데. 오케이 안녕 페타스 안녕.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나 치료 엄청 되죠? 당신은 죽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93격 퍼냈어. 자, 저쪽 뭐 얼마 안 남았어요? 핵탄두 수집이 끝났습니다. 대류가 없네. 나 뭐 한세월인데? 관전인가? 어? 어? 혼자 잡을 수 있나? 저기 핵을 발사했습니다. 어? 나 못 참아. 어? 졌다. 다 말아. 식사 시켰고 바로 움직. 안 죽어, 나 탱크야. 오고, 오케이. 슈, 내가 간다. 93격 커는 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 이건 막을 수 있어. 예예예. 예. 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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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부터. 조서 또 다 또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는 씨앗도 먹고 할 거 많아. 꺼지라마. 핵탄두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집하십시오. 아. 아. 아싸. 못 빠지. 궁 쉽게 빠지. 먹고 핵으로 돌아가 돌아가.
뭐야, 됐습니다. 지금 잃지 마세요. 당신을 믿어요.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핵 얼마 안 남았어. 핵 얼마 안 남았어. 핵 얼마 안 남았어. 여기서 10이 건 거 나쁘지 않았어. 9이 밀고 있을 때 일부러 이기든 지든 10이를 걸어서 전투에서는 저도 전쟁에서는 이기는 요 플랜. 나쁘지 않죠. 반반은 시야가 좁아서 아 뭐냐고 아직까지도 몰라. 6살난이 61개월부터 검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든든한 대수행도 좋지만 이게 라인 관리를 또 깔끔하게 해줘. 자갈한 일.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아셨어요? 아 간달프더 블랙님 만비트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가야됩니다. 5시 반까지 가야돼서 감사합니다. 요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핵탄.. 어? 루시우보다 딜을 못했네? 핵탄두는 맵이 넓어요. 넓어가지고 좀 운영을 좀 해야되는 맵이죠. 아 깔끔해. 모델링 깔끔해요. 모델링 근데 이게 왜 좀 약간 그러냐면 모델링은 깔끔하거든? 근데 왜 안 사고 싶은 줄 알아요? 모델링 그대로 놔서 모델링을 그대로 놨잖아. 예쁜 일러스트로 올려야지. 예쁜 일러스트로 모델링 그대로 안 갖고 싶게. 여기 휑하잖아 뭔가. 3D로 휑하니. 아무튼 만비트원 감사드리고요. 구독 감사드리고 비트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디아블로 겁나 셉니다. 디아블로 많이 하세요. 이따 TP 하이드님 채널에서 히오스 국가대표 선발전 결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강원님 하이드님 저 이렇게 중계할 것 같습니다. 감자튀김 두개님 29개월 구독한답니다.